자, 지금은 우리가 D, 즉 부적합품을 뽑았는데 이것이 하필이면 A기계에서 뽑혀져 나왔을 확률은 이렇게 되는 것이고, 공식 암기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차라리 보시게 되면 P, D캡A 더하기 P, D캡B 더하기 P, D캡C 분의 하필이면 이 중에서 P, D캡A, 즉 A에서 나왔을 확률 이렇게 되는 것이죠. 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어떤 롯데의 중간 제품의 부적합품률이 3%. 중간 제품의 부적합품만 사용해서 가공했을 때 제품의 부적합률이 5%라고 하면 이 원재료부터 적합품이 얻을 확률. 뭐 같은 개념이죠. 같은 개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독립사상일 경우죠. 독립사상의 경우는 A캡 B는 PA의 확률 곱하기 PB의 확률이다. 바로 이렇게 곱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요. 자, 다음에 문제 6번입니다. 다음 내용 중에서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 그 기호를 답에서 적으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대로 한번 쭉 읽어보시고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지 쭉 한번 매칭을 시켜보시도록 합니다. 문제 6번. 확률 변수 X의 평균 값은 25이고, 분산이 4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균이 나와 있고, 분산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X의 제곱에 3을 곱하고, 그 다음 빼기 X의 5를 곱하고, 더하기 8. 자, 이것의 기대치는 얼마인가? 이렇게 했거든요. 자, 그것을 알기 전에 여러분들이 하나 아실 사항이 여기에서, 자, VX. VX입니다. VX. VX 분산이죠. 자, 이 분산은, E의 X의 제곱 마이너스, E의 X의 제곱 마이너스, E의 X, 자, 요거 전체의 제곱이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것을 암기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E의, 즉, expectation이죠? X제곱의 expectation, 즉, X제곱의 기대치단 말이죠. 기대치는 결국은 평균값이죠? 자, EX의 제곱은, 자, 이거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VX는 가만히 있고, 이것이 넘어가게 되면 플러스 E의 X 자 관로의 제곱 이렇게 이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그죠? 자, VX는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합니까? small s의 제곱이죠. 분산입니다. 분산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 X는 시그마 X의 expectation은 그야말로 뮤죠. 뮤 또는 X바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약 이렇게도 보기도 하는데 거의 같은 값입니다. 중심값은 잘 들어맞고 분산이나 표준 편차 값이 잘 들어맞지 않는다라고 했죠, 제가. 그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거의 같이 보아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 통계적인 의미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놔두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5가 아니라 3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8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이 기대치는 이랬거든요, 기대치. 그럼 3은 상수니까 3을 빼냅니다. 2에 X의 제곱, 마이너스 5의 X, 그 다음에 플러스, 뭐, 이거는 E하고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8,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되겠고, EX의 제곱, EX의 제곱이 여기 있는 게 요거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을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서 그대로 푸시면은 답을 쉽게 끌어낼 수 있는 그러한 문제였다라는 것이죠.